나나나나 형 응? 왜? 우리 도랑이? 나 척점 만들어서 적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 알았어. 마인크래프트에 나온 얘 만들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저기 형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랑이가 적을 만들어 달래서 크리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퍼. 자, 저는 석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각도를 좀. 너무 높아지. 완전히. 찍고. 다음에는. 여기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여기. 저는 반응접시 씁니다. 그다음에 잘라줍니다. 전 손으로 잘게요. 왼손 이렇게 밴드를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주고 이거를 찢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손톱으로 막 눌러서 찢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잘려줍니다. 한 장은 다른 크리퍼 접을 때 쓰세요. 자, 일단 됐습니다. 오늘 반응이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또 바늘 잡고요. 여기도 바늘을 잡습니다. 이렇게 접은 후엔 펼쳐서 이거를 반으로 접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이렇게 여기 먼저 다하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접고 다음에는 펼쳐서 얘가 여기까지 오도록 다음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이쪽에 위로 가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일단은 눈부터 그려야겠죠? 눈을 그리려면 눈은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쪽 바로 유디점에 크리퍼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크리퍼는 마인크래프트니까 이렇게 꼼꼼히 색칠하십니다. 다음에 이렇게 눈 수염
이렇게 접어줍니다. 짠. 그러면 이제 접어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약간 이 정사각형 정도만 접는 거예요. 정사각형까지만 이렇게 셈을 접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요거를 아 요거를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이쪽도 접어줍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각형만 접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접어보기를 시작할 건데 하나 할 거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V자를 접어주세요. 할까요? 중간까지. 하면 접어줍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를 뭐냐 계산을 해야 잘 방향을 알거든요. 아니 이걸 잘 알아 아닌가? 아무튼 여기 사각형을 다시 접어줍니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보면 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여기 여기 V자 아래까지. 자, 다음에는 여기도 똑같이 V한데 아래까지 잘 맞추고 접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립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이렇게 세게 접어주시고 유지선이 잘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똑바로 잘 접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알았다. 여기는 여기 바꿔 접는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만약 저처럼 했다면 이곳에서 다시 접으세요. 동영상 잠시 시중지하고 자 이거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데 안으로 넣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안으로 넣기가.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크리퍼 몸이 완성되거든요. 아니 머리가 못 보였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줍니다.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집에 있는 뭐 풀, 딱 풀이라도 좋고, 뭐 꿈풀이라도 좋고, 뭐냐, 나라풀이라도 좋고. 자. 일단 여기를 풀칠해줍니다. 풀칠해준 뒤에는 이렇게. 풀 다 가져오는 건 마음입니다. 다 자기. 원하는 거입니다. 순간적 도트도 좋고. 이거.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면 크리퍼가 완성됩니다. 너랑 어때? 만족하니? 와, 안녕. 나 한동안 너랑 대결할 노랑이라고 해. 너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빵! 안녕.